남양주시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을 늘리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. 숲을 가꾸면서 생겨난 부산물을 장작으로 쓰고 지팡이로도 만드는 녹색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.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노인 15명이 생활하는 남양주시의 한 양로원입니다. 양로원은 난방을 위해 화목 보일러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 해마다 땔감을 걱정합니다. 그런데 남양주시가 장작 2톤을 가져와 난방 걱정을 덜었습니다. 숲가꾸기 사업의 부산물을 땔감으로 가져온 것입니다. 이런 그 장작이 좀 필요하다 말씀이 계셨습니다.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의논한 결과 이 감벌에서 나온 목재를 화목으로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. 특히 여기는 이제 그 어려우신 그런 장애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시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.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화목 난로용 장작을 땔감으로 공급했습니다. 장작은 10개 정도 모아 옮기기 편하도록 한 단씩 묶었습니다. 올해 만든 장작 20여 톤은 지난 10월부터 양로원 등 복지시설 10곳에 전달됐습니다. 시청에서 오자 또온 이웃에서 또 이웃도끼에서 또꽉 차게 해놔서 올 겨울에는 정말 뜨시게 잘 할머니들을 뜨뜻하게 해주겠어요. 참 감사합니다. 시는 땔감뿐만 아니라 등산용 나무 지팡이를 만들어 등산로 입구에 놔두고 누구나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지난 10월 나눔 목공소를 개장하고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시는 전체 시면적의 69%인 숲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표입니다.